오, 시네마틱 모드 좋다. 그 짱 좋대. 오, 설악산 야영장 첫째 날. 저 쉘터에 그 뭐지? 난로까지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모닝 커피. 날씨가 너무 좋은 설악산 첫날. 안녕하세요, 깜짝인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울트라홀로 김태현입니다. 저기는 문재인 선생님이시고요. 우리나라에 저기 저 솜다리 간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첫째 날 포항골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완전 좋고요. 여기를 왜 이렇게 멋있는데 한 번 안 와봤을까요? 이것이 바로 육단폭포. 여기가 섬다리봉 끝, 여기가 선녀봉 끝. 오늘은 선녀봉까지 갑니다. 문교진님, 오늘은 어느 루트를 갑니까? 포항골에 솜다리 추억을 가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어? 엄청 멋있습니다, 경치가. 근데 이 피치까지밖에 못 가봐서 갔다고 할 수 없는데. 오늘 재도전! 도전! 저기 꼭대기가 오늘의 정상입니다. 보이시는 곳이 솜다리봉, 뒤에가 선녀봉. 여기는 새로 생긴 일피치라고 합니다. 옛날 일피치보다 어려 보여요. 완벽한 필수. 여기가 정상입니다. 오늘은 원교주님이 더블로 프로, 저랑 채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예정이에요. 첫 피치를 시작하기 전 각오는? 노출업. 여기가 약간 어려워 보여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란자 출발! 잘 봐놓을걸. 아, 아프고요. 매우 끌어당겨 주시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 아, 난 코스를 탈출했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1피치 지금 반 정도 왔어요. 와, 오. 와, 경치가 진짜 장난 아니네. 어, 다리다. 오, 낫달. 저기 토항폭이 보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오늘 하늘 끝내주는데? 구름 있었으면 더 예뻤을 거야. 골짜기로 계속 올라가면 1피치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오. 뭐가 보입니까? 예?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선글라스. 보이는 토항폭도 아주 멋집니다. 대망의 3피치 솜다리길, 솜다리 추억길의 크럭스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라는 문교진님, 과연 조회수를 생각해 되겠다. 어? 과연 조회수가 나올 것인가? 좋은 선택. 과연 저것은 안 잡히는가? 어우, 핀치. 올라가면서 주름 빼고 피는 어떡해. 역시 추락은 엄살이었고요. 과연 저 오버행은 재밌는가요? 아, 퀵이 몇 개야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주야, 주. 지구형인데 여기? 진짜 체력이 저질인가 봐. 이제 처음에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회수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확실해? 그럼요. 없으면 내 킥이라도 걸면 되니까. 와, 여기 째린 걸로가 엄청 어떻게 갔지? 이렇게 아픈데? 문교주님이셔. 거기 재밍으로 가셨어요. 크럭스 탈출 가자! 어허! 어허! 버릇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가 아직 결이 있고 돌기가 살아있지. 와씨, 이런 바위로 프로젝트 하면 진짜 바로 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채율! 어, 로프 좀 옆으로 쳐봐. 로프 좀 옆으로 쳐봐. 보인다, 보인다. 아, 힘들어요. 나왔어. 처음 와본 솜다리 3피치. 3피치라고 해야 되나? 이거 4피치라고 해야 되나? 4피치. 4피치로 바뀌었지. 4피치. 소감은요? 소감 지금 못 말하고요. 에? 힘들어요. 잘 올라오는 거. 재밍 테크닉을 썼습니까? 몇 번. 저 밑에는 그래도 다 자연 동반했어요. 여긴 몇 피치죠? 출발! 여기선? 여기선? 여기는 솜다리 추억
오피치 지점입니다. 유피치까지 가야 정상이고요. 이제부터는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방금은 진짜 좀 어려웠어. 킥점을 타고 가야 돼. 너무 어려웠어요. 길어서 힘들고. 어, 손이 떨린다, 영상 찍는데. 길쓰는 거 저쪽에 있는 거야? 그러네. 턱 잡고 올라가는 건가 보다. 솜다리길 끝! 그러면 이게 저기 선녀봉이 되는 거 아니야? 선녀봉까지 가려고 지금. 선녀봉이 과연 어딜까요? 저기입니다. 얘는 별따는 별따는 소년들이고요. 그리고 쟤는 토황 좌골리치. 허공다리골. 허공다리골? 이 능선의 뒤에 있는 골짜기가 허공다리골. 여기가 토황골. 토황골. 우와, 왜 이렇게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아, 괜찮아. 왜 길을 잃었어? 왜? 솜. 다. 리. 끝. 솜다리 끝. 너무 무서워.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잖아요. 응. 길어요 이게? 응. 알피니스트다. 아. 오. 아. 아. 마무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마무리 되었는데? 마무리는요? 일단 어깨로 넘기고. 이걸 넘겨야 되나요? 어깨로. 이렇게. 지금 목에 걸은 거 아니야? 아, 아 이렇게. 응. 너무 길쭉이 늘어져서 이게 땡겨놓고 이러면 제가 탁 땡겨놓고 가면 쓰겠지. 다시 풀러가. 다 풀러라고요? 그래도 이거 그냥 딱 해버리면 다 이거 다 꼬여. 키위코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고. 응. 이게 너무 길잖아. 이렇게 가깝게. 공룡 같이. 공룡이래. 이거 딱 팔을 고정해놓고. 팔이 고정이 안 됩니다. 팔이 춤을 추고 있어요. 10. 돌려서 사이로 빼고 고리를 통과한 다음 다시 오버핸드? 줄로 넣어서 오버핸드 를 해놓고 장근 카라비너는 빌레이 루프에 연결. 당겨도 이쪽 위에 상체에서 당겨주면 여기 한번 확 쫓기죠. 네. 다시 할 수 있나요? 그 영상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름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여기서 한 바퀴 돌리는 거를 이 첫 번째 뒤에,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 줄 쪽 비너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줄을 그냥 다시 이쪽에만 감아줍니다. 보셨죠? 그러면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추락! 이러면 안 빠지죠. 네, 땡겨주다가 추락! 안 빠집니다. 꿀팁! 히치 이름은 가루다. 가루다로 가루다 하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가루다 히치 맞아요? 어? 맞네. 가르다 히치. 가루상이 아니야. 가르다. 선녀봉? 선녀봉? 그지? 선녀봉 하강 완료 하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뒤에는 케이블카 있는 건물이 보이고요. 이쪽은 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막힌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혀있는 이런 데를 뭐라고 할까? 골짜기는 아닌데? 바위와 바위 사이 골짜기 안부 완전 일급수 맛을 보겠습니다. 손맛일 것 같은데? 아무 맛이 안 나. 시원해요? 어, 근데 왜 아무 맛이 안 나? 신기하다. 나도 마셔야지. 쌤 저희 물 마시고 갈게요. 버리지 마세요. 저기서 마셔. 첫날 밤에 저녁은 아니다 둘째 날 밤의 저녁은 삼각지에서 사온 포카치아랑 채우리의 파스타. 파스타? 평소에도 파스타를 자주 해 드시나요? 그럼요. 이따 먹고 눈물 흘리실지도 몰라. 맛있어. 아까 뭐라고 했지? 별거 없는 토마토 파스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포부가 크다. 아 근데 저 파스타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메인은 알리올리오를 더 잘하는데. 나 알리올리오 좋아해. 이거는 올리브 오일이 없기 때문에. 아 기대하지 마세요. 파이어. 파스타에 엄청 진심인. 오늘의 메인 메뉴는 파스타입니다. 오늘 진짜 그런가. 피자가 메인인 걸로. 맛있어 형. 불멍 타임. 고구마 타임. 불과 고구마의 시간입니다. 밤건지 밤건지 호박 고구마인지 아직 몰라요. 호박이 좋겠다. 호박이 맛있는. 나는 밤파인데. 아 진짜요? 얘를 직접 태운 거 같아요. 어 진짜요? 문서방. 매직 파이어. 매직 파이어. 뭐 할까 뭐 있어? 매직 파이어.